광주의 한 사립학원의 교직원 채용비리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법인 이사장과 형제, 친인척이 주도해서 10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외가쪽 인척인 김용구 자문관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15년 전 익산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10대 소년이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새롭게 만든 과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맞설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아온 광주 남암학원에서 교사직을 사고파는 채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법인 설립자의 아들들과 사위가 공모해 돈을 받고 교사 채용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교사로 채용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은 적어도 이곳에선 사실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여중과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암학원입니다. 차모 이사장과 그의 동생인 이사, 이들과 인척 관계인 행정실장은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등에게 돈을 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이사회를 열어 돈을 낸 사람을 채용 내정자로 지목했습니다. 채용 공고는 모양새 가축이었고 나머지 응시생들은 들러리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채용된 교사 6명과 교직원 4명이 이들에게 건넨 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과목에 따라 적게는 3천만 원, 이리 적은 예체능 과목 교사직을 사려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내야 했습니다. 돈을 건넨 건 주로 채용된 사람의 5, 60대 부모. 중학교 교사로 채용됐던 한 교사의 경우 어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1억 원을 건넸지만 부족하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은 차 이사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10명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습니다. 교사에서부터 교직원까지 일반 행정직원까지 다 돈이 오간 다 밝혀낸 것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밝히는 건 쉽지 않고 사례도 좀 드물 것입니다. 검찰은 취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런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암암리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런 사학법인의 채용 비리,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되풀이되는 학교 현장의 채용 비리. 일부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개발 독재 시대 국가나 지자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것도 원인입니다. 광주 67개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42개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 대전과 인천, 울산 등 다른 광역 지자체는 물론 전국 평균 40.5%보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지만 인사나 징계권은 법인이 갖고 있는 사학구조. 학교 내에선 이사장이 봉건시대 왕으로 군림해서 채용 장사 등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하라고 해도 법인에서 안 받아들이면 또 다시 징계하라고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한계가. 학력 인구가 줄면서 비정규직 교원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규 교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 사립 중고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올 4월 말 현재 680여 명. 전체 사립 교원의 19.3%에 이르고 있습니다. 6년 전 10% 남짓에서 꾸준히 높아졌고 전국 평균 14%에 비해서도 6%포인트 높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다가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겁니다. 재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금품을 오고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 부정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사학법인들이 반발해서 지난해 광주에선 고작 3개 법인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던 광주의 한 교감이 두 달 만에 다시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직위 해제됐던 광주 모 중학교 교감 54살 이모 씨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직위 해제 규정 부칙에 개정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광주시 교육청은 이 씨를 해양수련원으로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그제 단체장과 그 가족들의 갑질 행태를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윤장현 시장의 외가 쪽 인척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광주시는 정책 자문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광주시가 각종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며 위촉한 자문가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이는 윤 시장 외가 쪽 인척인 김용구 자문관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지난해 10월 투자 부문의 자문관이 된 뒤로는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집행위원 자리에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논란에 이어 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 위의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 정책 전문가께서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용구 자문관은 광주 MBC와 만난 자리에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본인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은 스스로를 추천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도움을 요청해와 수락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추천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인사에 개입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자문관의 동생인 김모 씨는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윤 시장 취임과 함께 별정직 5급에 채용돼 광주시청에서 지금껏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문인가 개입인가의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임기 초반부터 각종 인사 잡음에 시달려왔던 윤장현 시장.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절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담양군수 명의로 읍면장에게 돈봉투가 전달될 것과 관련해서 담양군수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대나무축제 개막식 때 담양군수 직함이 찍힌 돈봉투가 9명의 읍면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양군수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경력금 지급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고 자체적으로 돈봉투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고등법원에 열렸습니다. 옥살이까지 마친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돼 법원이 재심에 들어간 겁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최 군은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군이 복역하는 사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될 만한 제3의 인물이 나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기가 진짜 진범이 맞다.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자수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감금과 폭행 등의 강압 수사를 못 견디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를 수사한 경찰과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증거를 준비해
재판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오는 등 재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증거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국 사건이 아닌 강력 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과 이에 따른 치열한 법정 다툼,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더 댄싱 트래픽 라이트, 춤추는 신호등을 아십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신호등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요. 무단 횡단으로 악명이 높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거리에 이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가 80%나 늘었다고 합니다. 무단 횡단 만 킬로는 광주도 빠지지가 않죠. 최근 3년간 광주에서는 무단 횡단으로 5천여 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169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단 횡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서 도로에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증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무단 횡단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의 과실을 무겁게 따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꼭 포르투갈의 춤추는 신호등이 아니더라도요. 느긋하게 녹색불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새콤한 자두와 달콤한 살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과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플럼코트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는데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는 과일이어서 수입 농산물에 맞설 대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무 가지마다 붉고 노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살구를 닮은 이 열매는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서 새롭게 만든 과일 플럼코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6종 사업을 통해 자두와 살구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품종 과일을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플럼코트는 자두보다 수확 시기를 보름쯤 앞당겼고 살구보다 재배 방법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이나 자재값이 적게 들어가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플럼코트는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나주배를 대체할 유망 작목으로 평가돼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재배돼 왔습니다. 올해는 65농가 27헥타르에서 재배돼 전국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량이 적다 보니 호텔이나 백화점 위주로 납품되고 있는데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희소성도 있어서 이 시기에 나오는 다른 과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도의 기후 조건에 맞는 신품종들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일본 품종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은 일본 품종에 비해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일본 품종보다 500g당 20%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FTA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문화전당에서는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 교수 등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는 아시아 문화 포럼이 열립니다. 23일부터는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려 유튜브 스타들인 양띵과 대도서관 등이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프린치 페스티벌, 대인예술야시장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중국과 일본 공연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이고.